누구 이렇게 해코지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아, 남자. 네, 좀 미워. 엄청 미워, 언니. 지금 그 남자 마음을 어떻게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 왜? 나를 속였대. 아, 네, 응, 지금 가, 만나고 있는. 내가 가서 똥집 해줄까? 어? 생각할수록 한번 계속 지나고 언니가 있는 게 무슨 소용? 치밀어 올라. 이미 끝났어. 그 사람이랑 끝났다고. 언니랑은, 그치? 근데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있는 게, 가서 내가 마음으로 상처받았던 거, 내가 당했던 거, 막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 한 번씩 한 번씩 욱욱 올라온다 그래. 많이 그쵸? 올라오죠. 응. 그러면서 그 남자분을 떠올리면요, 못 믿겠어. 이제 남자를 다시 못 믿겠어. 야, 남자가 생긴 게 예쁘장하게 생겨갖고, 어디 거짓말 진짜 한마디도 못할 것처럼 순하게 생겨갖고, 선하게 생겨갖고, 얼굴값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네, 그래. 잘생기지 않았으면. 차라리 잘생기기라도 했으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바람둥이처럼 생겼으면 언니가, 언니 까탈스러워. 얼마나 꼼꼼하고 깐깐한데, 그렇게 생긴 분이었으면, 에휴, 그래, 너 양아치다. 그러고 그냥 즐겁게 만났을 건데, 안 그렇게 생겼어. 전혀. 세상 믿을 만하게 생기신 분. 네. 어쩜 그렇게 그 얼굴로 무슨 문어다리야? 어? 아니, 우리가 지금 밖에서 오징어를 괜히 뜯는 게 아니야, 언니. 어? 오징어 다리도 아니고 지가. 갑자기 아예 열받지. 넘어져요. 갑자기 열받지, 언니. 1년 내내 언니 진짜 그 오는 거 사람이랑 정말 우리 평생 함께 하자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래. 어? 했었습니다. 언니가. 근데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 여자가 많았죠. 그치? 5개월 동안 초반에 너무 믿었는데 핸드폰에 심지어 뭐 5년, 4년. 그리고 또그 지금 일하고 있는 데서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한 6년 동안 한 3다리, 4다리 다뭐 제가 아는 것만 그 저까지 심지어 같은 직장에 아니, 있던 분들. 멀티야? 뭐 그분들도 그렇게 그분을 봐서 믿었겠죠. 아니, 어떻게, 언니, 어떻게 껍뻑 속았어? 아니, 사람이야. 참 이상한 게, 5개월이나 거짓말을 생각을 못했어요. 하더라도, 언니, 눈 깜짝 안 하고, 정말 순딩순딩한 얼굴로 한다? 그럼 언니가 어떻게 그걸 안 믿어? 의심도 안 했어, 언니는. 그치? 저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날 거다라는 의심조차도 못 했대. 근데 어떤 계기로 걸린 거야? 걸렸어, 딱 걸렸어, 너. 한 번에 싹다 걸렸어요. 그 사람이, 그니까, 방심한 거지. 왜, 언니가 너무 나를 믿어주니까, 너무 좋게 봐주니까, 에휴, 그래, 너도, 내 미안해, 언니야. 너도 얘네들이랑 똑같구나? 즐겁게 논 거야. 이 화가, 언니 안 풀렸다고, 언니가. 속이 터져. 근데 언니 한편으로는 그냥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 왜? 언니는 올해 큰 사고수를 겪었어야 돼. 몸이 계속 아팠어요. 응. 진짜 언니는 많아. 큰 사고수를 겪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단지 내 몸이 진짜 어디 부러지고 어디 아프고 내가 진짜 어디 수술하지 않고 이런 걸로 그냥 액땜했다 치고 그냥 내가 어디 뒤통수 하는데 맞아서 별 봤다. 어? 별 받고 그래 사람 내가 공부 많이 했다. 응? 남자 공부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기시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니 아홉수가 그냥 그렇게 치고 넘어간 거라고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나안 다치고 나 어디 수술 안 하고 언니가 사고수가 있었다고 몸으로. 수술했습니다. 그거 수술. 말고도 언니 아, 그 외에. 생명으로다가 크게 다칠 뻔한 그게 있었다고. 아, 이거 진짜 계속 안 좋겠네요, 그치? 몸이. 그걸로다가 그냥 액땜하듯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 언니가 마음을 추스렸겠지만 조금 된 얘기. 언니가 그게 한 중반기 정도 그랬었어? 올해? 터진 거는, 아, 딱
그 날이 설날, 구정 설날이었어요. 그걸 알게 된 날이. 정말 그 알게 된 날이? 딱 당일이고, 그 화가 수술한 게. 그니까 중반. 수술은 중반기 했고? 중반기 거의 올 때 하고, 그 마음이 계속 안 풀려서. 그치. 그니까 올해 내내 그때부터 한 중반?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음이 안 풀리다가, 10월 달쯤에. 조금 괜찮아졌어? 어떤 일 계기로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 마음을 놨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내려놓은 거지만 내 몸이 내가 지치고 힘들고 아프니까 내려놓은 것 뿐이지 내가 언니가 여기 앉자마자부터 갑자기 남자 왜 찢어 발기고 싶지? 막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거든. 가만 안 둬야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언니 이건 험한 말이지만 찢어놓고 싶은 거야 막 사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아직 그 사람이 선비인 거 마냥 봐요. 되게 희생하고 살 참고 근데 그 여자들에 관련된 증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터뜨리면 정말 그 사람이 직장, 내가 너무 화가 나. 네, 직장이나 이런 데 다 이미지가 타격이 있어서 할까 말까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은. 계속. 그냥 언니, 내가 진짜 똥 밟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거 언니 어차피 터뜨려봤자 언니도 노란한 사람이잖아. 네. 그게 창피한 거야. 남들은 그 사람도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들 속에 나도 있었기 때문에 언니한테도 안 좋아. 그러니까 그냥 굳이 언니가 좀 털어버리고 그래 내가 크게 모가를 다쳤을 뻔했는데 그걸로다가 앱됨했다 하면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잖아. 뭐 돈으로 손해본 것도 아니고 근데 돈도 뭐 뭐가 왔다 갔다 그리고 뭐 지가 남편도 아니고 남편 역할 한 것처럼 막 아주 쇼를 했구매. 쇼를 했네. 근데 그 사람 잘못하다가는 결혼 빙자 이런 걸로 진짜 사람들한테 쪼들려 맞을 일이 있어. 자꾸 그딴 식으로 하면. 그럴 것 같지 않았냐? 네. 왜냐면 언니한테도 진짜 그런 식으로 다가왔거든. 만나면서도. 언니를 믿게끔 했거든. 진짜 나쁜 놈이지. 그치? 그니까 언니한테 안 걸리면 어디서든 된통 걸릴 일이 있다고. 그 사람 결혼해도 언니 한 여자 갖고 만족 못해. 네. 절대 못해.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잘 흔들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만인의 여자가 다 지 여자예요. 네. 미친 거야. 제가 알았어요. 아니 뭘 어딜 보고 그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니 여기라도 잘 되면 이해라도 하겠다고. 근데 사람이 마음에 흔들리는 분들이 많잖아. 말 예쁘게 하고 한마디 챙겨주고 뭔지 알지? 언니도 그거에 당한 거야.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가 1년 동안 그래. 느낀 거라서 그게 되게 큰 거거든. 너무 벗어나고 싶었어. 근데 벗어나지지가 않아서 고생을 하고 근데 제가 10월 달에 제 생일쯤에 올해? 네. 예전에 한 10년 전에 알던 친구를 우연히 이렇게 연락해서 봤는데 그때 보고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그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얘한테 이런 사람 보였구나. 맞아. 그래서 잘했어 언니. 정리하고 올해는 그렇게 넘기시고 이제 언니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많아. 언니 그리고 뭐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대. 언니가 일적으로다가 지금은 뭔가에 변변치 않은 일이라고 언니는 그냥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리라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네. 그쵸? 지금 그냥 거쳐가는 뭔가 몰라 언니한테 이동수가 비치긴 해. 이 마음 언니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언니는 되게 나서야 되고. 언니 나서는 거 좋아해? 사람 시선을 좀 무서워. 아니 그런 거 말고 나선다는 의미는 내가 이게 뭔가를 이끌어주고 알려주고 뭔가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려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는 나서는 거. 뭐 가르치거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를 그런... 알려주고 막 이런 거. 일을 그렇게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셨는데? 뭐 하셨는데? 애기들 가르치는 일. 교사였어요? 유치원 교사? 커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언니한테는 그렇게 크게 변변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그거를 계속 끌고 가진 않으실 거잖아.
그냥 돈만 벌어. 그니까 네. 이걸 평생 직업으로다가 아, 하고 언니가 이동수가 껴도 이걸 똑같이 다른 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다른 방면의 일을 언니가 찾고 있는 게 있으실 거라고. 계속 그거에 요즘에 꽂혀 있습니다. 그치? 네. 근데 언니 그 시작을 갖다가요 한 내년도 지나고 내후년 끝자락에서 3년? 횟수로 3년? 정도쯤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언니가 그걸 우연치 않게 손잡을 일이 분명히 있대. 뭐 언니가 차릴 거야? 아니면 기본, 그쪽으로 들어갈 거야? 기본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고 저도 주위 사람들한테 난 3년만 돈 벌고 할 거다. 그치 근데 언니가 네, 단독으로 혼자 개인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긴 해. 아 그런가요? 네. 그거에 대한 갈피를 좀 잡고 싶어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언니가 사설을 차리시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공립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야? 그냥 개인으로 개인으로? 그러니까 아, 언니 네. 개인적으로 그냥 아담하게 조그맣게 해서 뭐 차리든 뭐.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 차렸을 때 언니가 개인적으로 차릴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시작은 누구를 끼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을 끼고 해야 된대. 그 사람을 알아보시래.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자리가 있고 환경이 주어져서 내가 차려야지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시라는 거야. 난 몰라. 내가 유치원 차려본 적이 없어서. 그런 쪽까지 글쎄 그것도 포함이긴 한데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대. 이게 뭐 그 동업자 이게 아니라 스폰서. 언니가 차리더라도 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이 관련되어 있어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끼고 시작을 하셔야지 언니가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언니가 차려놓고도 근심이요. 뭐가 서류상에 뭐가 누락이 돼서도 근심이고 뭐가 아무튼 빵꾸 나는 게 많대. 그 유치원이 뭐를 준비를 해야 되고 뭐기를 확인증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가 봐. 그냥 나 유치원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거 같아. 지금 제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그거 하기 싫어서 너무 지쳐서 제가 근데 그게 네. 내가 나서서 하게 되는 일을 하시게 됐을 때는 좋다 이거지. 이해 가요? 자꾸 그쪽이 맞다고 좀 근데 언니 네. 잘 생각을 해봐. 지금 하는 일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지금 현재로 돈 버는 일 뿐이지 언니 평생 직업은 절대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 이거에 대한 갈등을 언니가 당장 여기 그만둘 건 아니시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면서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아. 지금 하시는 일이 뭘 돌보 그러니까 뭘 지키거나 뭘 확인 뭐라 그래야 되지? 데스크? 데스크에 있어? 네, 네. 그러니까 데스크처럼 뭔가를 언니가 도와주고 뭐 확인을 해주고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하나 봐 데스크 안에서. 네, 그러니까 언니가 중요한 사람은 맞아 그 일 중에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아 예전에 하던 일에 비해서는 에너지를 확 그쵸? 덜 쓰는 단순하게 언니가 그렇기 네. 때문에 나한테 크게 작용은 안 할 거지만 어쨌든 지금 한 1, 2년 정도는 앞으로 이거를 그냥 가지고 계시고 분명히 한 3년쯤 됐을 때는 2-3년쯤 됐을 때는 언니가 그쪽으로 쏠릴 일이 있대. 아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알아서 길을 찾는 네 그냥 유치원 교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쪽으로 길을 열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서 언니가 그걸 아예 맞먹고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래. 결국도 그쪽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언니 예상 어느 정도 감은 네. 그러니까 지나왔던 상처들은 떨쳐버리고 앞으로 언니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그때 가서 기회를 보시고 하시면 언니가 이기는 거야. 언니가 잘 먹고 잘 살면 이기는 거야. 그치? 언니 이기고 싶잖아. 언니 마음이 독해졌잖아. 빨리 끊어버리고 길 가다가도 안 맞네. 맞아.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약을 올릴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라. 맞아. 안 바뀌어. 언니 근데 일찌감치 안 게 다행이야. 모르고 아직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치? 또 뭐 걔네한테 또 연락하겠죠. 그 사람 뭐 그런 스타일이니까. 뭐 걔는 이미 그거는 알아서 하라 그러고 네. 언니 인생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리고 언니가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고. 아 그러죠.
그 생일날 만났던 그 예전에 그 인형이 그냥 어떨지 저는 좀 궁금해서요. 이게 좀 사람이 연락은 하고 지내죠? 네. 근데 좋은 인연으로 유지는 되실 것 같아.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당장 사랑으로 발전이 되고 그러진 않아, 언니. 네, 저도 여유가 없고. 그쵸? 서로. 여유도 없고, 그분 또한, 그리고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지. 그 사람이 혼자 있어 보이진 않고, 뭐, 그러니까 언니 사주 자체가, 그런 거 있죠. 왜 정상적인 내가 마음 편히 놓으면서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숨기듯이 해야 되는 사랑을 해야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이 말이 이해가 돼? 불륜 같은 거야? 그치, 나쁘게 말하면 불륜이고. 없는데. 없는데, 언니가 온전하게 이런 사랑을 앞전에 했던 사랑을 하잖아? 그럼 항상 뒤통수를 맞는다는 뜻이야. 있죠. 그리고 불륜 말고 네. 뭐 이혼을 했다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사람이 먼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얘기도 안 했고 지금 뭐 언니가 생각도 없잖아. 네. 하지만 그런 똑 무슨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도 각오하고. 그 정도는 괜찮죠?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이 너무 그런 케이스, 안 좋은 그런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륜까지도 아니고 그냥 한번 실패수를 봤거나 그런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날 수 있다는 소리야. 왜 했어? 그러니까 평탄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그냥 인연 문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좀 그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너무 이게 많았고 그 친구도 최근에 봤는데 암이 걸렸다가 회복했어? 네, 회복을 해서 자기도 연락이 와서 봤는데 뭐 괜찮긴 하다고 일도 잘 풀리고 있고. 근데 언니 되게 뭔가 이렇게 진짜 찐 친구처럼 가면서 약간 썸 타듯이 가면서 길게 고개 길게 가시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맞아. 그런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찐 친구이면서도 막 그런 거 있잖아. 썸도 타는데 사귀는 건 아닌데 서로 둘만의 아는 감정. 예, 네,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그런 추억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인연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서로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쁘다고는 안 나와요. 만나세요. 근데 아직까지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라는 말은 안 나와. 저도 지금 제가 너무 부족한 상태라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그렇기 네. 때문에 좋게 지금 가시고. 잘 마무리 마음 정리하시고 내년 되면 언니 생각 안 나. 왜? 이 남자랑 재밌거든. 아 지금 이 나쁜 놈이야? 아니 나중 가면 지금 전 남자친구가 생각이 안 날 거라고. 지금도 안 나요? 응, 한 번씩 욱욱 하는 거 있잖아. 지금은 안 나요. 감정이 아예 10월달에 얘를 보고 딱 없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이게 치유가 될 거라고.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언니 사람이 죽으라 죽으라 해도 진짜 죽으라는 법은 없어. 어디서든간 뭔가에 솟아는 나. 언니가 딱 맞아. 지금 그 짝이야. 그쵸? 딱 그 느낌이었어. 네. 그러니까 희망 갖고 사시라고.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박수를 쳐. 아이고. 네. 아이고 나 저 이사하고 싶은데 이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줘요. 내년에 해. 내년 몇 월쯤 괜찮아? 한 초쯤에. 초중반. 초중반. 너무 지금 이른 초중반 말고 한 거의 중순 거의 다가 돼서 3, 4월이나 됐건 5, 6월, 늦으면 5, 6월이나 됐건 그쪽으로 이동수를 끼고 가셔도 상관없어. 3월에 적금 만기고 6월달이 그냥 만기거든. 아 진짜? 딱 그때를 얘기해. 그쵸. 그럼 적금 타고 6월달에 이사하면서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네. 3월달부터 알아보시면 되겠네.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네요. 양력으로는 내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음력으로 따지면 아마 그 시기가 맞을 거야. 언니. 설 지나고니까. 네. 그쵸? 양력 기준. 네. 그쵸. 음력으로 보시면 아마 내년 초중반이 그 시기가 딱 맞을 거야. 아다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일단 빨리. 아 왜 빨리 가고 싶었어 이사를?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움직이면 안 되었냐?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아, 뭐 환경을 바꾸고 싶고 에이, 빨리 그런... 새롭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다가 언니가 오히려 더 스텝이 꼬여. 긍정적으로 현실이 클 수 있어서 준비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 가. 어차피 다 갔잖아. 다 갔잖아 이제 올해. 그리고 그딴 새끼 재수 없으니까 재수 없으니까 지 알아서 살라 그러고 어디서든 당해 냅둬 그냥. 쓰레기. 진짜 쓰레기야. 그런 쓰레기 다 있어. 쓰레기 아닌 척하는 쓰레기.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아까부터 오징어 괜히 뜯고 있던 거 아니라니까 뜯어 찢어 발리. 정말. 다 드셨었니? 네. 네. 사장님!